안녕하세요. 수장입니다.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올해는 꼭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수작의 DIY 취미 클래스를 통해서 원목과 목재, 재활용할 수 있는 가구들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, 쉽게, 편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쉬운 그리기부터 시작해서 반제품의 페인팅하기와 리폼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. 방법을 알면 나에게 맞는 컬러를 선택하여 개성 있는 인테리어에도 도움이 될 듯 한데요. 천천히 따라해 보면서 저와 로즈쌤이 알려드리는 것을 나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쉬운 그리기, 칠하기, 가구에 페인팅하기, 재활용할 수 있는 가구 소품을 활용해서 리폼하기, 톨 페인팅 같은 그림 그리기, 그 외에 간단한 공구 사용법이나 오랜 기간 가구 제작 DIY를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. DIY 취미 클래스 영상을 보고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답 시간을 갖기도 하고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줌으로 수업하는 것으로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만들거나 알려드리기보다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클래스부터 시작할게요. 간단한 소품으로 카페 같은 예쁜 공간 꾸미기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리폼 작업까지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. 첫 시간은 집콕할 수밖에 없어 못 갔던 캠핑, 올해는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미리 준비해 볼까 해요. 요즘 인기 아이템 밀크박스 수납 상자, 상판에 레터링과 아이콘 그리기, DIY 취미 클래스 첫 번째 쉬운 그리기 편입니다. 알림 신청 누르고 기다리시면 금방 오픈합니다.